뉴스타파는 그동안 재벌 기업의 대형 아울렛이 지역 상권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을 보도해 왔는데요. 오늘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들이 실제는 별 효과가 없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먼저 대규모 점포를 새로 개점하려는 사업자는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상권에 입힐 피해를 대기업이 예상해서 어떻게 보상하고 상생해 나갈 것인지 밝히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정확한 영향평가가 있어야 적절한 대책이 나올 텐데요. 뉴스타파가 다음 주에 개장하는 수원역 롯데몰에 상권 영향평가서를 입수해 분석했더니 실제보다 엄청나게 영향을 축소한 엉터리였습니다. 유원중 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소기업 청사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대형 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서울 영등포의 복합 쇼핑몰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의 실제 피해 실태를 처음으로 파악한 겁니다. 소매업과 음식점, 개인 서비스업 3개 업종에서 3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대형 쇼핑몰이 생긴 뒤 업체의 매출은 46.5%가 감소해 월평균 1,3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연 1억 6천만 원의 매출 피해를 입었고 연간으로는 대략 480억 원 수준. 300개 업소만 파악한 것이어서 상권 전체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 문화라든가 놀이, 쇼핑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전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의류업체 매출뿐 아니라 이발소와 미용실, 슈퍼마켓과 편의점, 특히 음식점 등에서 피해가 골고루 크게 나타났습니다. 피해 범위도 1km 이내보다 5에서 10km 구간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상권을 이루고 있는 그 유동 인구들이 이 복합 쇼핑몰로 그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거리에 상관없이 그 거리가 뭐 가깝든 아니면 거리가 멀든 간에 다 예. 뉴스타파는 소상공인 공단에 복합 쇼핑몰인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주변 피해액을 따로 문의했습니다. 반경 1km에서 3년간 매출 자료를 보내온 61개 중소상인 업소가 파악됐습니다. 피해액 합계가 월 3억 2천만 원, 연간 38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개장할 예정인 경기도 수원역의 롯데몰입니다. 이곳 역시 백화점과 쇼핑몰, 대형마트, 영화관이 함께 입점하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수원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체가 나서서 반대했지만 지난달 상생협약에 합의해 끝내 개장에 성공하는 겁니다. 당시 롯데 측이 수원시에 제출한 상권 영향 평가서입니다. 롯데가 수원시정연구원과 협성대에 의뢰해 만든 건데 두 기관에서 각각 30억 원과 37억 원 수준의 전통시장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파악했습니다. 수원시 전체 전통시장에 미칠 피해액이 타임스퀘어 주변 61개 업소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피해액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소상공인 공단은 대형 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미친 피해를 조사한 반면 롯데 측은 백화점과 쇼핑몰을 뺀 채 롯데몰에 입점하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 미치는 피해액만 조사한 겁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는 전체 상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롯데 측은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한 수원시 조례만을 피해가기 위해 별도의 평가서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 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등 지역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의도까지 엿보입니다. 롯데와 상인회 간 합의가 이뤄진 뒤 롯데몰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수원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전통시장에서 뭘 지원해 줄까
하는 그거가 가장 주 안점이기 때문에 상권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상권 영향 평가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미 공람 기간이 끝났다며 거부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최종본 맞습니까? 이걸 제출한 건지 뭔지 네. 상권 영향 평가서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그 서류가 네. 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갈 수가 없죠. 전통 시장 상인회 말고 네. 다른 데의 상인들도 알고 있습니까? 이 평가서를? 아니, 본인들이 네.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우리는 단지 공람을 한다고 말 그대로 공람 기간을 두고 처리한 거니까. 그래서 공람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공보를 한 거죠. 우리 인터넷 우리 게시판에다가 이거를 게시한 거예요? 아니면 공람을 하겠다는 하고 저기다 우리가 동사무소에다가 서류를 비치를 해 놓은 거지. 최근 롯데 측에 다시 요구하자 이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수원 지역 상권 영향 분석은 전통시장과 당사가 자율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 상호 간 대화를 통해 실시한 내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결국 롯데 측은 전통시장 상위 내용 상권 평가서를 별도로 만들어 언론에 흘리고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진짜 상권 영향 평가서는 감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별도의 보고서가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당일 기초죠. 당일 거 그거는 영역으로 그냥 좀 했던 거고 당일 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상인하고 서로 공동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영역으로 만든 거니까. 롯데몰이 들어선 수원역은 경부선과 1호선 전철에 이어 분당선까지 연장 개통됐습니다. 기존 상권 쪽에 있던 버스 환승센터가 롯데몰 쪽으로 옮겨질 예정이고 고가도로도 확장해 쇼핑몰로 바로 연결시키는 사업을 수원시와 롯데가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동인구에 큰 변화가 생겨 롯데몰의 상권 침해는 더 넓은 지역, 중소상인업체 전체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과 동일한 품목을 다루고 있고 동종업종이고 그래서 더 많은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래시장이지 않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타운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38개의 매장과 또 여기에 분양주, 임차인, 종업원, 그다음에 가족들까지 하면 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상권 영향 평가서를 상권에 피해를 주게 될 사업자가 작성하고 대기업 유치에 혈안이 돼 있는 지방정부가 대규모 점포 등록 권한을 갖고 있는 현실 속에 중소상인과 지역 상권의 몰락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권 영향 평가 부분들은 이거는 지자체가 이건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시행 주체한테 맡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의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지역구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대형 쇼핑몰은 상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대형 쇼핑몰이 은밀히 그러나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유원중입니다.